힘들어요? 그 너무 앉아서 편집만 하지 말고 좀 운동 좀 해요. 자연스러운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죠, 형? 글쎄요, 여기 어디죠? 자기적이긴 해.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아차산입니다. 네, 아차산입니다. 네. 네. 애들이 만들어주는 브이로그를 이제 추천을 받으려고 이제 SNS에 올렸는데 많더라고요. 되게 뭐 헬스, 러닝, 등산, 먹방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등산을 하려고 아차산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등산 이제 스태프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데 전 달려가거든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카메라에서 벗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쥐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걸로 같이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사실 소개는 안 했고 네, 미안합니다. 저희만 알고 있었어요. 네. 사실 등산할 때 혼자 가면 좀 심심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친구를 한 명 불렀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원명입니다. 네. 민석이 형이랑 같이 또 작품에 참여를 해서 네. 또 이렇게 어떻게 연이 또 닿아서 또 오늘 이렇게 등산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려 작품 두 개를 같이 했죠? 그렇죠. 거식당과 타장돌마트. 타장돌마트. 네. 등산 해봤어요? 저는 등산을 해본 적은 없고 오늘 또 민석이 형 덕분에 이렇게 또 처음으로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등산을 안 해볼 수가 있죠? 산책 코스는 가봤어요.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등산 안 해봤어요? 나이가 31인데 네. 아직 애기라서 편하게 살았구나. 일단 네. 저희는 아차산으로 한번 네. 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아차산 뭐라 하죠 여기가? 초입이죠? 네, 초입입니다. 초입에 입성하였습니다. 휴게소가 어디죠? 저긴가 보다. 아니 형 무슨 시작부터 휴게소를 찾아요. 지금 입성했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아 원래 시작 오르기 전에 휴게소에서 잠깐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필요하겠다.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선선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게 원래 해가 있으면 등산하기가 힘들어. 아차산은 혹시 등산을 해보셨나요? 아차산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아차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낮은 산은 네. 잘 안 가려고 해요. 여기가 아마 얼마요? 한 300, 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높이가. 약간 익스트림을 좀 즐기시는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저는 원래 등산할 때 뛰어가거든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 정도는 뭐 휴게소, 카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차산 휴게소에 다다랐습니다. 아주 잘하는데요? 형이 그토록 원하시는 원하시던 휴게소에 가봅시다. 다왔습니다. 커피 하나 나눠 먹을까?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벌써 더워? 여기는 아까 그 꼬맹이들도 갈 수 있는데요. 진짜? 아까 애기들도 갈 수 있는 그런 등산 코스 같아. 그래요? 다들 이렇게 헥헥거리지도 않고 내려오시잖아. 편안하게.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되게 딱 봐도 편안해 보이시잖아 다. 그 등산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하철에 그 등산복 입으신 분들밖에 못 봤어. 그게 나야. 형이었어요? 등산을 하는 이유가 있어 난.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일부러 막 물도 안 먹어. 그걸 느끼려고? 그걸 느끼려고? 목마름을 느끼면서 맛있는 집에 가가지고 맥주 한 잔 딱. 이따가 얘기를 지금 미리 하는 거죠?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 진짜 물 한 모금 안 먹고. 물 안 줄 거야. 너. 저를요? 응. 넌 얘기 못 들었는데. 진짜로. 맞아요. 저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느껴보라니까? 근데 물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느낌이 달라. 근데 확실히 등산할 땐 물을 꼭 챙겨야 돼. 근데 아까 형 물 못 먹게 한다고 했잖아. 아니 그 올라갈 때. 올라갈 때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한번 경험이 있었잖아. 탈수 때문에? 그때 뭣도 모르고 이거 그냥 500ml짜리 물 하나 딱 들고 올라갔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그 이미 올라갔는데 아 이거 언제 내려가지? 다행히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착한 사람이 많으셔. 그 약도 가지고 계시더라고. 탈수증 약을. 그래서 나도 이제 가방을 이제 갖고 다니지. 혹시 몰라도. 안에 뭐 상비약이랑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어. 여기는 그런 약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처음 와서 하지 않았어요? 아 일단 고도가 300밖에 안 되잖아. 아니 그냥 뭐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등산 아니라니까 이건. 즐겁게 그냥 산책. 그래 산책. 산책이 좀 길 뿐이야. 그냥 걸어가면서 약간 토킹하는 느낌? 그럼 뒤로 걸어도 돼. 중간에 뛰어가도 되고. 근데 형은 진짜 뛸 것 같지 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정상 정상 가는 과정을 또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한 왕복해가지고 한 시간? 에휴 한 시간? 한 시간 반도 걸리지. 난 진짜 빠르거든. 형은 빠를 수 있죠. 맞춰드려야 돼요? 당연하지. 그럼 혼자 가려고 그랬어요? 에헴 가자! 이쪽으로 나가면 되죠? 갑자기 무슨 색이에요 이거는? 머리색? 핑크로 할 생각은 없었어. 근데 이 전에 붉은 머리여가지고 그게 안 빠지더라. 아 그 금발 하려고 했어. 금발. 금발? 응. 골드. 또 금발 하면 또 옛날 형 옛날 그 모습이 생각이 난다. 너 나랑 처음 만났을 때가 그거잖아. 그때 금발이었지 형. 그때가 크라임씬이었나? 크라임씬 때. 2014년도? 우리 애리들은 그걸 모를 것 같은데. 아 진짜? 여러분 그 한번 찾아보세요. 너가 그때 뭐로 나왔지? 탐정 보조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때 민석이 형을 처음 봤어. 처음 봤지. 예. 네. 어떻게 그 사진을 한번 공개? 갖고 있나? 저 갖고 있죠. 아. 형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때 형한테 보여줬잖아요. 아, 맞아. 어쨌든 저희는 그때 처음 그렇죠. 만났습니다.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그죠?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자, 이제 등산 시작입니다. 이제 입성합니다. 오케이. 여기 아차산에서 이거 아차 하면은 다리 꺾이겠는데. 이런 거 좋아하세요? 더 해봐. 아차. 아차차차차차차차차. 아차가. 아, 근데 그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아차산에 오셨을 때 아차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한 번만 해. 진짜 리얼. 한 번만 해. 우와, 이런 두 번은 재미없어. 야 벌써 한 이 정도면 고도 한 100m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요? 앞에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하시는데. 봐봐. 꼭대기가 안 보이지 벌써. 그쵸. 다 온 거야? 그래요?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 등산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럼 형은 어때요?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산은 높잖아. 그쵸. 정상에 오르면 내가 더 높아지잖아. 명언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봐. 뭘로 가야 되나? 저희는 두 갈래 길에 지금 놓였습니다. 자 216m. 혹시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길. 지름길을 택하려고 그죠? 그럼 낙타 가보자. 낙타 고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여하튼 형이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니까 그 이제 쾌감. 산. 야 너 따위가 나보다 높아? 아니 내가 더 높을 거야. 내가 더 높아? 정복하는 거지. 그러면 딱 올라가서 자만한 그 표정이 나와요? 그렇지.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약간 그거 있어. 세상을 내가 다 가졌구나. 아 또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면 트여 있으니까 이게 내 품 안에 다 들어오는구나. 아니 정상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뭐 등산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모두가 등산은 나와의 싸움이다. 하지만 난 산이랑 싸우는 거지. 나는 나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야지. 산이랑 싸울 거야 난. 나 지금 싸우고 있어 그리고. 아 근데 공기 너무 좋다. 다 왔다 다 왔어. 밖에
보인다. 그래. 세상 벌써 우리가 보인다, 다 가졌잖아 보인다. 지금. 좀만 더 가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품에 온다니까. 온 세상이 내 한 품에 딱. 힘들어요? 진짜 운동들 진짜 안 하시는구나. 아니 그럼 여기서 편집 좀 보고 갈까요? 너무 앉아서 편집만 하지 말고 좀 운동 좀 해요. 자 이제 한번 보고 가자. 여기? 오케이 이쪽으로 합시다. 좀 쉬세요. 와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롯데타워 진짜 높긴 하다. 어 저거 저거 망원경 볼까? 오! 돈 안 넣어도 된다. 돈 안 넣어도 원래 돈 동전 넣어야 되는 그치, 거 아니야? 그치 500원인가 뭐 넣어야지 그죠? 자 우리 집 도둑이 들었나 한번 볼까? 우리 집 내가 도둑 있어요? 어 야 잘 보인다 이거 뭐야 진짜? 저 집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겠다 야 이거 엄청 잘 보인다 다 보인다니까 진짜? 이게 뭐야? 오케이 일단 올라가자 오케이 갑시다 아, 저기 사진 찍으신 근데 우리도 여기 올라온 김에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아니 저기 올라가서 찍어 그래요? 정상 아니구나 여기 아직 정상 아니야 자 이제 달려볼까? 가끔가다 이제 등산할 때 네. 진짜 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계속 달려 아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어 내려올 때도 내려올 때도? TV에서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그런 대회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축지법 쓰듯이 날씨가 근데 진짜 한몫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너 그거 알아? 하더라고요? 한여름에도 새벽에 네. 산에 있잖아? 엄청 추워 그러겠지 어디 보면 막 눈도 내려있잖아요 한여름에 산이 그렇게 추운 걸 난 또 군대 가서 알았지 아 또 군대 얘기네 뭐만 하면 군대 얘기야 아. 솔직히 말해 군인이죠 우리 군번 비슷하잖아 그치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리고 또 같은 곳에 있었잖아 이것도 LE분들 모르시잖아 그죠? 그치 제가 국방부 소속이었는데 형이 국방부 안으로 이제 왔었죠 잠깐 있었지 네, 잠깐 와서 이제 뮤지컬을 준비를 했었고 공연을 했었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를 왜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하다가 어? 근데 군대가 나와버리잖아 그죠? LE분들한테 아차산 추천드립니다 괜찮지? 여기 진짜 산책, 아 산책이래 아 산책이라고 또 입에서 나오네 그래 산책로라니까 그런 여기? 느낌이네 그냥 친구분들이랑 이제 편하게 오시면은 좀 운동 조금 했다 어 조금 아 오늘 운동 좀 열심히 했다 하고 이제 하산하셔서 뭐 오리백숙이나 삼계탕이나 이런 거 근데 여기 주변엔 두부집이 유명해 그렇대요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부집이 되게 유명해 등산하신 분들 다 그걸로 가시더라고 아 그래요? 정상이에요? 어 여기 정상이래 봐봐 나 벌써 도착했어 이거 봐 도착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을 봐봐 별거 아니지? 나 네 걸로 찍자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지 셀카로? 어 이거 여기 보여야 돼 정상 등산 별거 없죠? 자유롭게 내려가시면 되고 중간에 상수장은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돼요 그럼 거기서 기다릴게요 네네 들라고 진짜 뛰어 뛰어 진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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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답니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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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 열! 형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아우 두 개 더 한 개 더 위에만 넣으셔야 돼 여기도 뷰 좋다 그죠 나 지금 무슨 생각 하는지 물어보지 형 무슨 생각 하세요 나? 맥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어 자 내려가자 네 가시죠 뭐 촬영하나 봐요 어디 TV 나오나? 지나가다가 얼추 보면 약간 어르신 같아요 이렇게 그냥 훑어보면 머리 희긋하신 어르신 같아
그거 알지? 군대에서. 군대 얘기 좀 그만해요. 본인이 안 한다는 고백 아직도 하고 있어. 우와, 이걸로 군화 하면은 군화 그냥 바로 닦이겠다. 군대 얘기 좀 그만해요. 군인이야. 그 불질 안 해도 되겠어, 이거 하면. 완전히